안녕하세요, 로즈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오구오구 오구쌈장 들고 왔는데요. 이거 유튜버 참PD님께서 이게 오구쌈장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쌈장 먹고 싶을 때 냉동해놨다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아이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랜선 식당에서 저는 5,900원에 샀는데 원래 4,900원 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방송 타면 올라가네요. 참기름도 같이 넣어 있고요. 냉장 보관에는 2-3일, 또 냉동은 한 달까지 가능하니까 이거 짜지도 않고 두부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맨 처음에 딱 오면은 참기름도 들어있어요. 냉동된 거지만 참기름 꾹꾹 눌러주면 손 열에 의해서 금방 녹고요.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짠! 대박! 이게 실한가요, 진짜? 청양고추도 들어있고요. 호두에다가 여러 가지 견과류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전자레인지에 밥하고 데폈거든요. 자, 밥은 제가 영양밥, 버섯밥을 해가지고 항상 쟁겨놓고 이것도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폈어요. 자, 데피니까 속 안에 두부가 부드럽게 녹았고요. 요 위에 계란후라이 3개 해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올려놓을 건데요. 계란후라이 저는 요즘에는 익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미리 저는 소금을 안 쳐요. 미리 소금을 안 치면 훨씬 더 연하고 부드러운 계란 프라이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계란 프라이를 잔열로 약간 안에가 익을 듯 말 듯하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맛소금을 손에다가 조금 해가지고 살살살 뿌리면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간이 딱 맞는 계란 프라이가 돼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자, 이제 데펴진 우렁 쌈장을 밥 위에 올려놓을게요. 짜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짜지 않더라고요. 우렁이가 정말 참 실하게 들어가 있죠. 우렁이 한번 사 먹으려면 조그마한 된장 뚝배기에 요거 조금 나오는데 8,000원 9,000원이니까 이거 300g에 둘이 먹을 수 있거든요. 300g에 5,900원이면 여러분 너무 괜찮죠. 계란후라이 한 것도 같이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참, 참기름. 참기름도 솔솔 뿌려줍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기대감이 막 상승하는데요, 여러분. 맛있을까? 진짜 맛있을까?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계란이랑 같이 해서 먼저 한 숟갈 뚝 떠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짜란. 우렁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제 입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부드러운 계란도 함께. 정말 짜지 않아요, 여러분. 짜지 않고 이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에 물을 마는 거예요. 그다음 밥에 물을 말아서 얘 한 숟갈 먹고 밥에 물 마른 거, 찬밥에 물 마른 거 한 숟가락 먹고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깻잎에다가 싸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깻잎이 운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란과 함께 먹었네요. 아, 정말 담백하고요. 짜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고소한 견과류가 굉장히 오독오독 씹히는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답니다. 한 숟갈 더 듬뿍 떠서 여러분, 자, 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만 먹어서. 그런데 일하는 주부로서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냉장고, 냉동실에 쟁겨놨다가 손님 오셨을 때나 아니면은 입 심심할 때 한 번씩 먹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로 비벼가지고 김밥 싸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초밥에도 이렇게 우렁쌈 초밥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볼까 봐요. 아, 끝을 달리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수저를 뜨고 또 산책을 나가 볼랍니다.
아, 산책을 나갔다가,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쉬는데요. 요거는 다 녹이 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녹슨, 요, 철 고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싣고 다녔을까? 언젠가는 자기를, 나 아직 건재해.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우리는 한창 더할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제약을 두고 사회적으로 선을 긋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멈춰져 있다고 해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랍니다. 멈춰져 있으면 누군가에게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곳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전봇대가 거의 사진 이 카메라보다 훨씬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전봇대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똑바로 서 있는 전봇대에 이렇게 아주 튼튼한 와이어를 대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싶을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로즈박이었어요.